나쁜 손으로 유명한 남자 배우. 2004년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 출연한 김내원은 나쁜 손 논란으로 화제가 됐었다. 상대역이었던 김태희는 당시에 20대 리즈 시절이라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 김내원은 카메라 앞에서 은근슬쩍 나쁜 손을 했다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보통은 이런 장면을 촬영할 때 여배우를 배려해 극도로 조심하기 마련인데, 나쁜 손 김내원은 평생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가슴 쪽으로 지나치게 가깝게 감싸 안아 논란이 됐었다. 다른 장면에서도 또다시 가슴 부분을 터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성추행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2017년 드라마 흑기사에 출연한 김내원은 상대역인 신세경과의 스킨십 장면을 촬영했는데, 엄청난 엄지손가락 컨트롤로 은근슬쩍하며 가슴 부위를 푹 찌르면서 논란이 됐었다.